안녕하십니까. 구례에 살고 있는 혜은입니다. 오늘은 산동면 관산마을 저기 맨 꼭대기 골짜기로 올라왔어요. 뭐하러 올라왔어요? 산수유 꽂다라 올라왔어요. 사실 중간에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영상이 일시 중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 와서 다시 처음부터 찍고 있는 혜은입니다. 안경도 벗었어요. 아까는 안경 쓰고 있는데. 자, 저와 함께 산동에, 산동 관산마을에 산수유의 진면목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아무도 없어요. 난 늘 아무도 없는데 뭔가. 세상에나, 이거를. 잠깐, 지금부터 제가 안경을 잠깐 다시 쓸게요. 어느 분께서 너는 안경 벗고 찍는 것이 훨씬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다가 이런 풍경은 또 참 오랜만입니다. 어찌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찌 이런 풍경을 나는 또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같이 보고 싶었어요. 열심히 여기를 올라왔거든요. 힘들게, 어찌게 내가 올라왔어요. 어찌게 올라왔는데 도로 내려가야 돼 이제. 자, 저와 함께 천천히 내려가면서 산수유도 구경도 하고, 아이고 아버지, 야, 산수유 구경도 하고, 저 건너에 산수유도 하고, 와, 아이고, 밭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감동이. 이리 봐, 산수유. 저리 봐도 산수유. 산수유꽃 노랑 다음에 노랑, 그 뒤에도 노랑, 옆에도 노랑. 사실 제가 저기 꽤 높은 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거를 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와. 그렇지,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찍기 시작했거든요. 아, 저기 아래서부터 찍었는데,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순간은 빨리 사진으로 담아줘야 돼. 아까도 올라올 때 계속 이렇게 영상을 담으면서 예쁜 장면은 사진을 이렇게 꼭꼭 찍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일시 정지였다니. 네. 내가 오늘 한 20분이란 게 날아간 듯한 느낌? 지금 이렇게 보면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야지 영상도 쓰고 사진도 쓰고. 내 세상, 산동의 봄을 이렇게 느낄 줄 몰랐어요. 이거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봤으면 좋겠어. 아, 대한민국에 구례가 있지. 아, 구례에 지금 산동에 산수유꽃이 가득 피었다던데. 어디 한번 볼까?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한번 볼까? 보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우리 산동이에요. 와, 나 오늘 가갖고 산동 막걸리 한번 부글라요. 자, 조심히 내려가 봅시다. 자빠지면 큰일 나니까. 난 자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앞쪽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에 또 멈췄거든요. 근데
와, 저 맞은편에는 조금 더 위에까지 지금 산수유가 쫙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청용 500호라고 이 골짜기를 따라 산수유가 하느님 아버지 진짜 와, 제 새가 자꾸 도망가. 내가 시끄러운가봐요. 저는 그래서 목표가 지금 여기를 담고 내려가서 저 건너쪽에서도 쭉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혜인이는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혜인이 이러면서 사진도 찰칵 찍고. 아까 이 장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던 바로 이 장면. 그렇죠. 이 장면도 찰칵 담아주고 요 장면도 찰칵 담아주고 찰칵 담아주고 그래야 일단 사진 찍으러 안 와. 지금 보조 배터리 했다가 충전을 한 상태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아, 보세요. 추워. 좀 바람이 약간 차요. 바람이 차기 때문에 옷을 하나, 둘 이렇게 입었어요. 난 세상에 찬바람이 참 싫어요. 찬바람이 싫어. 잘 보세요. 이거 보조 배터리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내 꽃 이렇게 많이 필 줄 알고 최근에 샀어.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 저 혼자밖에 없어. 우리 신랑이 할은 위험한 데 간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확실히 구례 사람이라서 구례 여기저기를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말하면 돼요. 저 구례 동네 작가예요. 마을을 소개하고 싶어요. 구례에 이런 숨겨진 산수유 골짜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실제로 또 그런 것을 소개를 하고 있죠. 예쁜 거죠. 제 말은 그만 듣고 예쁜 거를 보면서 아이고야 아래로 내려갔다가 저 골짜기로 같이 올라가 봐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 못 온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하여 출발. 조금 발길을 살짝 조정해줘. 지금 약간 구름이 깔려있어. 봅시다. 제가 어디서 일시정지가 됐는지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자빠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효윤이. 왜 자빠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전 자빠지거나 다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애들을 봐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엄마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도 너무 예뻤어, 진짜. 아까 여기를 너무 예뻐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여기를 되게 찍었거든요. 근데 해당이 일시정지 상태였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를 담았는데 일시정지인 거야. 세상에 내가. 와 여기를. 진짜 이거 여러분들 와서 봐줘야 돼. 이 장면 봐줘야 돼. 꼭 봐주세요. 진짜 후회 안 한다니까. 나 산수유 세상에 이런 산수유나 살다 처음 보네. 아니 그동안 뭐 했을까? 산동을 안 오고 봄에 해나. 근데 저 그동안 뭐 했죠? 차 막히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와. 그래서 아무 동네나 들어가. 아무 동네나 들어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어. 여기는 상간마을이에요. 와, 아까도 찍었어요 이거. 그렇지. 노랑 다음에 노랑 끊어. 또 노랑 다음에 노랑. 그래서 자 안경도 벗고. 안경을 벗으라고. 맨날 안경을 벗으라고. 아이고 참말로 내가. 가면서 아이고 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를 먹어야 되겠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를. 우리 신랑이 나더러 너 잘하고 다닌다 그럴 거요. 우리 아버지가. 아 근데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어떡해요. 너무 예뻐서. 가끔 이런 곳에 오실 수 없는 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보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씩 담아요. 그리고 나의 이 45, 이 젊은 날도 한번 조금 보여주고 휴대폰 보면 예쁘다 했죠 내가? 휴대폰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어디 꽃밭에 들어가서 꽃하고 찍어요. 그러면 예쁘죠. 안 예쁜 사람도 예쁘게 보이게 돼 있어. 자, 이제 꽃 구경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어요. 꽃 구경 시작하면 나는 안경을 써야 돼요. 좀 번거롭긴 한데 다음부터는 이게 목에 걸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가봅시다. 본격적으로. 자, 저와 함께 산수유 꽃 구경으로 고고! 우후. 이 장면은 자꾸자꾸 하고 싶어. 산수유 꽃나무에 산수유 저 산수유 나무에 사진 찍어. 자, 픽! 픽! 그렇지. 픽! 이거는 오늘 저녁에 꼭 내가 우리 신랑도 보여주고 우리 신랑 광주에서 보여주고 연희들 연희랑 연호 보여줄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와, 와, 이걸 어떡하나. 정말 나무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무 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노랫소리 빵빵 들리죠? 예뻐서 말이 안 나옴. 말라옴. 노란 거 뒤에, 노란 거 뒤에, 노란 거 뒤에, 노란 거 뒤에, 파바방, 팡팡팡. 아까 내가 만났던 그 표고버섯, 막 그 버섯난 나무를 찾을 수가 없네. 찾을 수가 없어요. 역시 한번 지나가 보면 찾을 수가 없어. 저 나무인가? 아 왠지 저기 앞에 있는 듯해요. 가면서 보세요. 자, 입시전 기대인데 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한 번 더 보여줘. 이 장관은 몇 시다요? 근데 그나저나 아유, 몰라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시간 가는 줄도. 나 진짜 다른 데 못 가. 블랙홀이라고 했죠? 마을 하나에 들어가면 그 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어. 블랙홀이야 블랙홀. 여기서 한번 픽! 픽! 이렇게도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도 한번 찍어주고 너무 예뻐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아까 여기 제가 골짜기 들어갔는데 잠깐 보여줄게요. 아까 제가 여기를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 위 여기를 본 거예요. 당겨 볼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제 방이 관리가 됐어요. 제 방을 아마 다시 쌓은 것 같아요. 여기를 예쁘게. 그래서 아마 홍수 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걸어가 봅시다. 아까 그 신기한 버섯을 찍었는데 세상에. 와, 아름다운 그레로 놀러 오세요. 꼭 와야 돼요. 이런 거 꼭 봐주러 와야 돼요. 여기도 너무 예쁘죠? 보이는 곳마다 거의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 진짜? 이거 여기 얘예요. 얘. 아까 일시정지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일시정지 돼가지고 이거 찍다가 이거 찍다가 이거를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와, 이거 무슨 버섯일까요? 이 버섯의 종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연락 좀 주십시다. 저 까막눈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렇게 나물 베놨는데 자란 거예요. 아까 지금 계속 사진을 찍어놨어요. 약간 밝게 해가지고. 세상에, 베어낸 산수유가 그래도 관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수세를 뻗었어. 섭섭해. 한 번만 더 찍어줘요. 섭섭해. 한 번만 더 찍어줘. 산에 가면 이런 거 천지로 볼 건데. 그쵸? 여기서 봐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꽃사이에서 봐서 신기해서. 이거 봐. 아, 지금 제가 사진을 찍고 있어가지고. 이제 해가 지고 있어서 산수유가 조금 그 해지는 뭐 그 빛 사이로 산수유가 나무들이 둥둥둥 꽃들이 떠다녀. 그 모습도 너무 예쁜 거 있죠. 빛나라 산동. 빛나라 산동. 제가 아까 왔던 이제 그 부분이 다 나오나 봐요. 아까 제가 이쪽 길로 갔거든요. 여기 수역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 이런 거를 박아놨어요. 이렇게. 약간 흔들렸어. 자, 쭉 타고 내려가 봅시다. 이쁘다. 세상에. 웃어. 물소리가 들리죠? 항상 이거 녹화 중이라는 빨간색 표시를 잘 봐둬야 됩니다. 이것도 꽉 잡아주고. 아까 저기 그것도 있었는데. 예쁜 별꽃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올해 산동 산수유 담는 그 영상 중에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베스트 탑 뽑은다고 하면 아마 이거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와, 진짜 최고의 골짜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회원이는 끝났어. 반대쪽. 이쪽도 지금 한번 올라가 볼 생각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야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지금 이걸 좀 잡아주려고요. 잠깐만요. 자, 다시 화면 조정을 했습니다. 약간 각도도 다시 기울고 각도를 살짝 아까 거보다 좀 세웠어요. 오르막길이기도 하고 핸드폰 흔들림도 좀 잡아주고. 와, 아까 들어갔다 온 골짜기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죠.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대한민국 산수유 생산량을 정말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산동다워요. 산동다워 나무들 관리를 너무 잘해놨어 진짜. 내년에도 여기는 꼭 오는 걸로. 내년에도 오는 걸로. 아이고. 와. 저쪽 봐요. 눈부시죠?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와, 정말 오늘 영상은 진짜 오길 잘했다. 그렇지, 핸드폰 들고 지금은 한 시간 한 시간이 황금이다. 내가 조금만 빨리 움직이고 노력하면 너무나 예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우리 산동을 담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힘낼 거예요. 이 눈부신 노랑을 위해서. 산수유꽃 피어 있을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담아주려고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 살짝 눕혀놨더니 좀 힘들었어. 이쪽 길은 저쪽 길보다 조금 더, 아이고 머리가 뭐냐, 올라가는 길이, 그러니까 다듬어졌어요. 다듬어졌어. 뭐랄까, 예쁘다 그럴까. 다듬어져 가지고 등산하는 느낌? 그런 등산하는 느낌 들어요. 아유, 내년에는 머리도 길고 노랑노랑 옷으로 입고 안경도 벗고 렌즈도 끼고 그래볼까요? 아줌마야. 왜 이쁘지? 해봐. 못할 것이 뭐야. 못할 것이 없어. 이게 진짜 단 한 걸음도 빼지 않고 산수유 나오라는 사실을. 아마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저기 물도 담아둔 데가 보여. 정말 아까 거기 건너편 하고. 와, 여름에 여기 오면 놀러 오면 좋겠다. 이 상수원 수질 관리 지역인가요? 아니면, 우와, 우와, 물 엄청 맑다. 진짜 맑아, 진짜.
와, 이리 오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 봅시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마 오늘 하루는 여기서 내가 끝내지 싶어요. 끝내지 싶어요. 오늘 하루는 돌아가는 길이, 왜냐면 지금 저기 앞에 보이잖아요. 저기를 가봐야 돼요. 저기가 지금 마지막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산수유를 놓치지 말고 가자. 할 수 있다. 둘레길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길을 보고 말한 건가? 아, 도착. 역시 우리 효연이는 잘 걸어. 조금만 밝게 하고. 아이고, 팔이야. 어제도 상이 마을 맨 꼭대기까지 갔다 왔잖아요. 오늘도 마을 맨 꼭대기까지 가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에요. 뭐 멧돼지만 안 나왔으면 쓰겠네. 이씨, 나 멧돼지 나오지 않겠죠? 허이. 자,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도대체 이 언덕에 뭐가 있길래 저 효연이가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지. 이게 뭐가 막혔는데. 그렇지. 효연이 지나갈 수 있어. 여기를 지나 갈 수. 돌아가. 오, 뒤에 봐요, 뒤에. 뒤에다. 여기를 올라가 볼까요? 아니야, 올라가지 말고. 여기 길 있다. 조그만 길 있다. 아이고, 문, 문이 왜? 와! 오, 매화를 심어놨어. 그렇지. 와, 와, 이 꽃봐, 꽃 냄새. 꽃냄새 너무 예뻐요. 이거, 야, 매화 두 그루, 청매화, 홍매화. 뒤에 산수유. 아이고, 자, 발길을 조금 더 조용히 쓰고. 와, 여기가 최후의 맨 마지막 밭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아마 올라왔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발 양보. 왜냐면 저기 뭔가 길이 보이거든요. 아, 아쉽다. 여기를 들어가서 봤어야 되는데. 일단 내려가서 보기로 하고. 아, 여기 또 높은 데까지 올라와요. 오, 엄청, 아, 고사리밭이다. 여기 고사리밭이에요, 고사리밭. 그 아래 고사리 죽은 것, 그 물싸기 같은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마지막 산책농가 얘기가? 아 힘들어. 이제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와 여기 길이 있어요. 길이 요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등산로일까요? 아니면 저기서 끝나나? 안녕, 너 무덤에 누워 계신 분들 계시고. 아유, 고만가. 와,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심어진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오토바이 타고 쭉 와. 아니, 다시 그러지 말고. 안 돼, 위험해. 그런 생각하지 마. 여기 봐.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기. 가추인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와, 멀리 왔다, 멀리 왔다. 진짜 멀리 왔어요. 자, 어떻게 집에 간대? 도로 저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 밟게. 여기가 마을 제일 윗부분 밭이어가지고 이거를 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 여기서부터는 오래된 나무예요. 여기 내가 아까 여기 들어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 여기를 공사를 싹 했구나. 아, 이거 보세요. 여기 또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 타이밍. 픽. 픽. 와, 높은 데까지 왔어 진짜. 왜냐면 정말 산 정상 부분까지 와버렸어요. 공사를 여기서부터 한 것 같죠? 제방 공사를. 나는 저쪽 골짜기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이쪽 길도 궁금하고. 이제 아이고. 이제 기력이 살짝 떨어지려고 해요. 너무 예쁜 것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착 맞춰주고. 잠시 잠깐 멈추잖아요. 그럼 그때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와, 진짜 이 동영상은 최애 동영상. 아끼고 싶은 동영상? 우리 혜연이 진짜 어찌 이리 잘 돌아다니는지.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보면 또 얼마나 예쁜 걸 볼 수 있을까? 아이고, 무덤이 계십니다. 와, 이렇게. 아유, 이분은 고사하셨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다 산수유군락이. 와, 이런 건 얼른 담아줘야 돼. 와, 와, 그러니까 산수유 나무 중에 여기는 공동의 주인가 봐요. 안녕하십니까, 주상님들. 이렇게 무덤가에
산수유 나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진짜 이런 경우 한 나무는 고사를 했지만 살아있었으면 정말 예뻤어요. 아마 저기 뒤에도 개간을 해가지고 고사리 밭인 것 같아요. 저기는 고사리 진짜 많이 나겠다. 이거 보세요. 진짜 이런 나무는 진짜 산동을 느낄 수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와. 자, 이제 또 숨가쁘게 왔던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 진짜 길이 있네? 나는 근데 아까 저기 들어가 보지 못했던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저 안쪽에 지금 있는 우리 촬영 안 찍어줘 안 찍어줘.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봐. 됐어. 잠깐 휴식했어. 옳지. 근데 여기 한 군데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쭉 당겨보면 여기하고 저기 여기 이제 저기 끝에까지 있거든요. 한참 가야 되는데 가볼까요? 아니야. 안 돼, 안 돼. 오늘은 그만. 오늘은 여기 사진 담으면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되게 관리가 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봐요. 관리가 잘 됐다는 거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가 잔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는 물이 흘러내리네. 어머. 아 이거 산수유 그거 같다. 씨. 와 산수유 씨. 역시 와보기를 잘했어. 이제 빛이 해지는 서쪽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빛나고 있어요. 이거를 찍고 싶다고. 근데 여기 나무는 심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그렇다면 돌아서 가는 길이 예쁘네. 그 아래 아까 물 이 꼬랑에 여기 아래가 예뻐. 자, 하나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이 나무들을 찍어 가려고. 가봅시다. 아마 이렇게 가다 보면 밖으로 나가는 길이 보일 거예요. 여름이었으면 들어오기가 힘들었을 거야. 뱀물이 거의. 그렇지. 아까 여기 위에서 봤는데
위에서 산비탈을 봤을 땐 되게 여기가 높아 보였는데 내리막길 심하다 싶었는데 이 골짜기로 내려갈 수 없을 것 같고 여기 비탈을 타고 올라가면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와, 저기다. 저 건너 마을이 무슨 마을일까요? 와, 저 건너 마을도 가야 되겠는데. 내일 저 건너 마을 가볼까요? 자, 어디 보자. 여기 어떻게 올라간다? 아, 여기 굴러 떨어지는 바위만 조심하면서. 아, 여기 길이 나있어. 이렇게 올라가. 와, 모이다, 모이. 모이가 참 산수 아래 되게 많이 자란 것 같아. 다시. 아이고, 여기 모이가 잘 지났어. 어디로? 저기로. 조심, 조심. 조심히 올라가면 어디로 보자. 어디로 보자. 와, 기타게. 아래 쳐다보지 말고. 어디다. 자, 위로. 하나, 둘, 셋, 넷. 잠깐. 45도 각도. 다섯. 엄마야. 아버지, 잡아야 된다. 아유, 엄마. 그러니까, 여기를 왜 올라오려고. 와, 살았다. 꽃은 예뻐. 어, 나왔다. 그렇죠. 아까 그 매화 찍었다. 아, 내가 세상에 한 시간짜리 동영상을 찍고 있네. 지금 43분이에요. 이제 그만 갑시다. 아, 그래도 예쁘다. 예뻐. 올 봄에 매실 딱 두 그루 정말 딱 먹을만치 열리겠어요. 자, 이쪽길로 빠져나가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정말 놀랬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 오메, 이게 수관화가 정말 예쁘게 거기 있네. 아야, 와, 이거는 너무 예쁘다. 따돌아, 뜯어가자. 아이고, 이거 쑥 하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 다시 이제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구름이 낮게 깔렸어요. 그래서 약간 밝기 조정을 계속.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해가 질 때는 그 사선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산수유를 이렇게 만들어요. 약간 이렇게. 지금 하늘에 약하게 구름이 깔렸거든요. 자, 이제 집에를 가봅시다. 아이고, 요새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옷부터 다 벗어요. 막 이런 데를 쏘다녀가지고. 우와, 여기 원픽, 원픽. 와, 무섭다, 현아. 너 큰일 난다. 너 큰일 난다. 저 그만 내려가고. 자, 여기에서 찍어. 그렇지. 좀 당겨서.
옳지. 또 예쁘다. 그것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는데, 오, 아래가 엄청 비탈길이었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위험한 것 같아. 지금 사실 이 자리가 엄청 위험한 것 같아. 자, 그만. 가자. 가자. 밝기 조정 좀 하고. 아이고, 좋았다. 꽃놀이 한참 했어요. 꽃놀이 한참 했어. 아이고. 아, 꽃놀이 한참 했어. 아, 아이고. 살짝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이제 집에를 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상담 마을에 와가지고 끝났어. 아무것도 딱 오늘 이 동영상하고 아까 머이하고 봄 까치꽃하고 그 어느 집 뒤안에 있는 그 산수유나무하고 그래서 아마 영상이 두 개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위 이야기 하나 그리고 봄까치꽃 이야기 하나 그리고 산동에 산수유를 집 뒤안에 심는 그런 영상하고 저기 이렇게 산 비탈길로 올라와서 정말 현지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수유 이렇게 영상 4개를 담았어요. 와, 참으로 애썼어요. 가게 살짝 섭섭은 게 아, 이제 그만 갈란디. 아까 여기서는 진짜 그거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물놀이 이제 뱀 나올라나? 그러니까 여기 뱀 나올라나? 진짜 물놀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원피 여기를 또 올라가 볼까요? 제가 여기 지금 이쪽 길에서 왔거든요. 아이고 너무 밝다. 그렇죠. 살짝만 조정해가지고 같이 올라가 볼까요? 아우 더워. 이제 너무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더워요. 잠깐 더워. 도대체 여기 올라가면 뭘 볼 수 있다고 우리 혜인이라니. 뭘 또 보겠지. 그렇지. 논두렁이 올라가자. 논두렁이 올라가자. 아유, 진짜 배터리. 아, 와, 쑥도 했다, 쑥. 와, 진짜 쑥 많다. 이런 거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갔을 것인데. 어머, 여긴 또 어디요? 여기도 신세계요? 가만있어 보십시다. 와, 가만있어. 일단 너부터 올라가 봐. 갑자기 이런 데가 나왔어요. 됐어. 여기를 잠깐만. 하나 둘 놔두고 하나 둘 셋. 어이 자. 아버지. 이 길을 또 왜 올라온다. 여기. 그렇지 여기를 올라온다. 우와. 올라온 이유가 있었구만 우리 현이가. 와. 저쪽 골짜기도 다 보일까? 여기 끝으로 가면 왠지 다 논인 것 같아. 와, 세상에 논두렁이 쑥 벗어 쑥 봐. 이게 쑥밭인가? 쑥은 깨면 안 되고. 우와, 저기는 길이 있네. 저기는 어딜까? 희연아, 저기가 어딜까요? 어디요? 여기 있다. 여긴 어디요? 설마 여기 시암지요? 여기 시암지요? 뭐라고 써진 겨? 와. 오. 내가 지금
겁나게 멀리 올라와 본 것 같아요. 가만 있어봐요. 아, 와, 산동이 이런 곳이에요. 진짜 나 산동을 다시 한번 느끼네. 내가 와, 누가 이거 한 시간짜리를 봐줄란가 모르겠지만은, 와, 나 여러분께 산동의 진 면목을 지금 보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갔던 그 상이 마을에서 묘봉치로 올라가는 길이 있더만, 그러니까 절이 올라간갑죠? 엄마, 저기 사포마을 있다는데 요리 넘어가면 광희가 나오겠어요. 나 우리 엄마 집 가고 싶다. 저기까지 가기에는 가볼까요? 한번 그거 손에 볼거 뭐 있어? 끝에만 갔다 와봅시다. 응, 찍어봤자 한 시간 이내로 찍었지. 그렇지. 아, 덥다. 알았어. 공기 좀 들어오라고. 아, 공기 좀. 아, 세상에, 공기 좀. 아우, 씨. 공기 좀 들어오라고. 참말로, 나 멀리도 왔어요. 멀리도 왔어. 아, 카메라 흔들려.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카메라를 최대한 짧게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 카메라가 내가 걸을 때마다 내 진동을. 이게 다이소에서 온 거거든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건데. 얘가 내 진동을 먹어. 내 진동을 받고 쿵쿵 흔들려. 아마 여기가 상이 마을인가 보지? 아닌가? 하, 산동이 마을들을 다 이해하고 싶다, 진짜. 집을 지어놨어요, 집을. 여기는 개인 사유지인 것 같아요. 봐봐. 봐봐, 길길 저기 집이 있어, 집. 집이 있어서. 아, 너 집 있으면. 세상에 개가 제일 무서워.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봐봐. 가만 있어봐. 지금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해. 그러면 저것이 만복대요? 저것이 묘봉치고? 뭔가 뾰족해. 아, 진짜 알고 싶다. 자, 아는 사람 빨리 말해 봅시다. 자, 저것이 만복대요? 나 살짝 저것은 확실히 성삼재 휴게소라고 확실할 수 있어. 세상에,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참말로 효윤이 진짜. 갑시다. 이제 그만해. 진짜 아까 맨 처음에 어디로 간다냐, 길로 내려갈까요? 응. 맨 처음에 찍기 시작한 그 영상에서 지금 이거를 들고 있는 여기까지 보면 나 진짜 뭔가 희열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아, 카메라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세상에 기하고 멧돼지만 안 나오면 쓰겠어. 이야, 예쁘다. 산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산동의 산수유. 앞으로 산수유는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산동을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이 산수유를, 정말 제 뒤에 있는 저 노란빛과 함께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벚꽃은 피면 흩날리고 말지만 산동의 산수유 꽃은 피면 가을의 돈이 돼. 나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벚꽃보다 산수유. 근데 또 벚꽃도 예뻐. 이제 그것도 담으러 갈 거예요. 자, 이제 보자. 비탈길을 따라서. 비탈길을 따라서 한번 잔잔히 내려가 봅시다. 해가 질 무렵이라서 조금 더 이게 노란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저기 아래로 내려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야 돼요. 연이 연호가 엄마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자, 아까 왔던 길이 어디예요, 혜윤 씨? 아까 어디로 올라왔어요? 여기예요? 조심히. 아, 진짜 우리 혜윤이. 그래도 여기는 여기만 좀 내려가면 길이 나쁘지가 않아. 아이고. 이거 봐요, 노랗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죠? 산수유. 해질 무렵의 산수유. 위대한 산수유. 산동의 산수유. 자, 조심히 저 아래로 가서 저쪽 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포크레인 작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이게. 이게 누구 발자국이, 이게 고라니인가? 멧돼지인가? 이따가, 현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이런 데 다니는데 옷을 등산복을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빨갛고 노랗고 주황이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 가자.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예쁜 산수유를 보면서 집에를 가면 돼. 오늘 진짜 좋은 구경 많이 했어요. 물소리 들리죠? 물소리 들려. 뒤지려 가보세요. 저기 퐁당 빠져야 되는데, 언제, 여름에. 이게 지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진짜 맑은 물이거든요?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그리고, 아이고, 야, 잠깐, 밝기를 조정해야 돼. 구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예뻐. 자, 가자. 와, 누가 이 두 시간 넘은 한 시간짜리 영상을 봐줄까? 내가 보겠지. 아니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봅시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리만족이라고. 그러니까 산동에 와서 예쁜 산수유나무, 잘 가꿔진 산수유나무 말고 진짜 이렇게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산수유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너무 뿌듯해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또 예쁜 모습을 또 찾아. 그래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 이렇게. 우리 연희가 오늘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는데. 이거 영상 찍어서 돈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와, 여기 쑥 봐보세요, 쑥.